무당의 어머니가 빙의가 돼 있는 거야. 당장 급하게 나를 잡아서 구판을 열어서 멘탈도 정상이셨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반갑습니다. 지정재 신당 지수아입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신병, 빙의, 어떤 신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또 귀신 얘기도 빠질 수가 없겠죠. 신병인지 빙의인지 착각하지 말자. 눈빛에 변화가 많습니다. 애기 신이 들어오면 맑은 애기의 눈동자가 있고, 할머니가 들어오면 아이고 기운이 없는 할머니의 그 어떠한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신의 가물이라는 건 무병을 알아요. 이유 없이 아픈 거지. 병원을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사진을 찍어도 이상이 없고, 뭐를 해도 아무런 변명이 안 나와. 근데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딱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말문이 딱 트이는 거야. 신기한 거지. 엄마, 내가 잤는데 엄마가 이걸 보고 이제 몽중가피로 내려와요. 이제 엄마 어떻게 될 거야? 엄마 병원에 갈 거야? 라든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신병이라고 거의들 얘기들 하세요. 무병, 신병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내가 신이라 할 거면 내 눈으로 보여요. 이제 화경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형체 뚜렷하진 않지만 뭔가 후다닥 없어진다던가, 누가 지나간다거나, 귀에 나도 모르게 방울부채 소리를 들리는 방울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신병이라고들 합니다. 영화 곳곳에 지금 요즘에 어떤 빙의 증세 아니면 신병,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또 박서준 씨가 나왔던 사자, 또한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좀 잘 접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어떤 이런 증세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도 들었어요. 자, 빙의라 할 거면 일단은 조상형이 있고요. 조상의 빙의가 있고, 또한 산이나 바다 이런 데 같은 데 놀러 갔다 와서 수비 군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제 어떤 원이 많고 한이 많은 귀신이 몸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소위 말해 내 안에 그, 예를 들어 내 안에 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어떤 산을 이제 산행을 하러 가셨다가 그 산에서 그 살인 사건이 있었어. 거기 그 여자 이제 어떤 그 살인마가 거기다 이제 시체를 묻었는데, 그 산을 갔다 와서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난리가 났었어. 병명도 안 나오고 이유도 없고. 근데 난 내가 바쁘니까 어머니를 자주 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막내의 전화를 받고 참 심각함을 느껴서 집을 딱 갔더니 나 참 무당의 어머니가 빙의가 돼 있는 거야. 나는 남을 치료만 했었지. 당장 급하게 나를 잡아서 구판을 열어서 구슬해주고 나서고, 5일 뒤에 멘탈도 정상이셨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실제 사례. 신병은 눈에 드러납니다. 허나 빙의는 첫째는 멘탈이 나가버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럴 땐 이게 정말 시청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빙의신지 신병이신지 정말 알고 싶으시면 한 번만 오셔서 저의 얼굴을 보시고, 신이다 아니다 저는 감히 판단을 짓지는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네가 신이야 불릴 신이야 너 신 받으면 돈 많이 벌어 이런 소리 저는 안 합니다. 이거를 빙이면 신이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행사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도.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빙이나 조상령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내 멘탈이 일단 약해요. 내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세요. 세 번째로는 내가 먹는 것도 덜 먹으시고 몸이 좀 약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속된 말로 우리 무당 언어로 감긴다. 예를 들어 귀신의 존재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경자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드시고
좋은 것만 보시고 힘들어도 우울증 같은 거에 빠지면서 빙의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우울증인지 빙의인지 그것 또한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내가 힘이 들고 죽고 싶고 목매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식욕이 떨어지면서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근데 어떤 꿈도 안 꾼다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이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이유가 없을 때는 무당 선생님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 딱 선택을 하셔서 조언을 많은 조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네. 건강하세요.